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가 11월 25일에 114차 총회 의장단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임시총회에서는 114차 의장단 선출을 위한 선거를 진행하고 교단 소속 목회자의 동성애를 지지하는 행사나 집회 참석, 개최 주관 금지권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침례회는 교단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임시총회를 개최해 안건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미랄복지재단이 서울교통공사 9호선 운영 부문과 함께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돕는 기빙플러스 나눔 바자회를 진행했습니다. 9호선 운영 부문의 공간 기부로 진행된 바자회에서는 의류와 신발, 잡화 등 다양한 상품이 판매됐습니다. 판매 수익금은 기빙플러스를 통해 장애인과 경력단절 여성, 시니어 등 고용 취약계층의 자립 지원에 쓰일 예정입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한국전쟁 전후 적대 세력에 의한 종교인 희생 사건 가운데 전남 지역 기독교 희생 사건에 관한 진실 규명을 결정했습니다. 진실 화해위에 따르면 전남 8개 지역 18개 교회 기독교인 38명이 우익 활동을 하거나 친미 세력 등으로 여겨져 빨치산에게 목숨을 잃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